인사하시죠. 성아. 성아. 아유. 아! 올해 지금 사실 이게 영상 올라갈 때쯤한 6월 달쯤 될 것 같은데. 6월이요? 6월? 야야야. 야, 오늘 제가 대학교 입시를 봤어요. 심조까지. 예. 알고 계시잖아요. 우와. 네, 학교 대학 입시를 봤는데. 추. 일단 카운터 테너로 성악으로 봤어요. 왜냐면은 기억만 넘기시고 그 뭔가 못하는 거에 대한 도전 뭐 이런 걸 좀 하고 싶고 가성도 좀 잘 써보고 싶고 어쨌든 부성이지만 그걸 좀 해가지고 카운터 테너로 입시를 봤는데 일단 그거는 합격했습니다. 근데 대학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처음이라. 뭔가 대학 생활에 대한 팁도 받고 싶고 엊그저께인가 한 3일 전에 OT를 처음 갔어. 온라인은 아니야. 이제 대면이야. 우와. 아, 이제 풀렸구나. 좀. 갔는데 동기들 어때? 동기들. 아니, 일단 11시에 오라 그랬어. 대답까지 하고 나는 모르고 9시에 간 거야. 설레서? 맨날 그러시잖아요. 뭐 하면은 뭐 있어. 약속 시간 한두 시간 일찍 갔는데 너무 설렌 거 아니야? 아니, 설레서가 아니라 2시간 일찍 가 가지고 오씨, 여기 어디지?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뭐 있나? 보고. 아니 진짜 사실 일찍 가기도 하는데 평상시에도 시간을 몰랐어. 설레서. 20살짜리 애들이 학과 사무실? 아니 뭐 네. 엘리베이터 타는데 누가 인사하더라고. 교수님. 아니야 교수님이 나한테. 교수님이 인사한 거야. 교수님.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. 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 누군지 아세요 그래갖고 내가 여기 와봤자 입시 볼 때 왔을 거 아니야. 아 그때 그렇죠. 심사 보셨던. 뭐 분시죠? 그러니까 아, 네 맞다고 일찍 왔냐고 좋아했겠다 알아봐줘. 이제 자기 그 방에 가서 이제 이러고 가니까 커피 타주고 뭐 얘기하고 왜? 커피 학생의 근데 그거 아니에요? 약간 그 아빠 백 약간처럼 가니까 나이 많은 나이 많은. 너가 중대장이구나. 가니까 이제 커피 타줘서 커피 먹고 뭐 학과 뭐 일정 어떻게 되는지 막 이런 거 막 설명해 주시더라고. 왜 설명하지? 몰라 있어. 근데 이 학교가 대학교에서 장애인을 가르치더만. 아 그래요? 근데 일반적인 대학에도 장애인 몇 명이 뭐 이렇게 들어오면 특수전형 맞아 전형이 있어 장애인 그게 있대. 근데 걔네들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여기는 아예 분반을 해서 장애인을 수업을 한다는 거야. 근데 막 그러면서 이제 힘드니까 이 학생들이 엄청 음악적인 열정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저 화장실을 혼자 못 간다던가 애가 가만 냅두면 막 뛰어다닌다던가 막 별의별 애들이 많이 있는 거지. 근데 그중에 이제 좀 재능도 있고 배우고 싶은데 집에 돈이 없는 거야. 그런 학생들이 몇 명 있대. 그래갖고 클래식은 돈 좀 드니까 수업을 못 듣는데 입시 보고 합격했는데 이거를 다 못 낸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내가 다 내줬지. 다 내줬지. 우와 그 자리에서? 그래 그럼. 제가 개멋있다. 안 팔고 내줘. 아니요 그 자리에서 그래갖고 그래 그럼 제가 뭐 학생들 거 다 내주겠다고. 우와. 그 교수님 엄청 놀랬어. 엄청 놀랬고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 없었어. 개인적으로 연락 오고 자기도 이제 나 학교 다니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 줄 수 있는 거 다 주겠다. 오히려 그 교수님이 감동을 받았다. 내가 근데 항상 내가 말하는 게 지식에는 인해가 있어야 돼. 인해가 있어야 돼. 그 좀 그런 걸 좀 느꼈어. 또 우리 가서 애들 하는 거 보고 갑자기 그 얘기로 빠졌네. 와 그럼 야 그럼 그 친구는 얼마나 감사할까? 어머니가 되게 감사해야지. 그런 친구는 잘 됐으면 좋겠어. 너가? 아니 그 이건 나도 잘 내가 잘 돼야 걔네도 잘 되겠지. 왜냐면 항상 말하지만 우리 학원은 내가 잘 되면 학원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네가 잘 되고 뭐 그런 거니까. 학식에서 만나자 그래. 그래야 되겠어. 근데 그 학교 식당도 어딘지 모르겠고 갔는데 이제 처음에 딱 교실에 들어가잖아. 들어가서 교실에 들어갔어? 강의실이라고 안 하냐? 강의실이라고 교실? 그러네. 강의실이죠. 1학년 몇 반이냐 너? 30 몇 번 뭐 이거 뭐 그런 거 있고 군번도 있더만. 학번 개인 군번 같은 것도 있더만. 그럼 몇 학번? 22학번 야, 솔직히 나랑 학교 다니는 애들은 진짜 폈지. 야 아깝 될 일 없고. 야 너 과대 당첨이야? 아니야. 아닌 게 아니야. 학회장. 근데 이게 너무 나이 차가 많아져가지고 안 지켰죠. 그래. 앞에 교수님이 질문을 막 하잖아. 올해부터 대면 수업으로 바꿨는데 뭐 어때요? 뭐 네가 누구니? 근데 애들이 싸가지 없고 대답을 안 하더라.
오. 춥뼛춥뼛해 아니면은 대답할 타이밍을 몰라? 아니 그냥 대답도 잘 안 하는 거였어? 그냥 아무 그냥 다 고개 숙이고 있어. 근데 그게 성악과 행사였어요? 아니면은 뭐 신입생 전체 행사였어요? 모르겠어. 성악도 있고 많았지. 아, 어, 그 전체 다 있으면 대답 잘 안 해요. 아 진짜? 네, 성악과끼리만 있으면은 이제 우리 네! 고수님도 네! 막 이렇게 되잖아. 나 혼자 대답했어. 애들 따라 안 했어. 그냥 거의 개인 면담처럼. 어때요? 그래서 애들 가만히 있길래 아 오니까 좀 이렇네요. 너가 대답을 잘하니까 너한테 질문을 한 거. 뭐 이렇네요. 뭐 어떤 거 같아요? 그리고 좀 기집애 같다고 남자애들이 좀 그랬어. 아. 좀 챙겨줘라. 내가 쟤를 왜 챙겨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밥이나 한 끼 사줄 수 있습니다. 약간 아~ 그러고 나서 뭔가 애들과 멀어졌다. 말을 하는 순간 내가 그런 감정적인 거짓말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멀어졌다 생각하는 순간 네가 피자 한 판 사잖아? 그러면 애들과 진짜 거짓말. 그 내 친구 변호사 친구 있잖아. 어. 그 친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나 같은 사람이 있었대. 큰 회사의 오너인 분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빡쳐갖고 자기가 와서 배우는 거야. 배우는데 그 옛날에 혼자 물을 에비앙 수입해 먹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미친 사람인가? 물을 사 먹지도 않을 때 에비앙을 먹고 있었어. 수입해가지고 직수에서 아. 먹고 있고. 그리고 애들 뭐 술 먹는다 그러면 가서 술값 다 내주고. 애들은 사실은 그 사람을 봤을 때 약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. 내 친구가 좀 크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. 그 대학생이 얼마나 병신 같았겠냐는 거야. 걔네가 보기에 그치. 아. 내 친구도 그 준영이랑 애가 좀 잘 나가니까 변호사가 걔가 사실 일반인들 봤을 때도 좀 그런데 대학생 그치.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. 항상 뭐 모를 때 그치. 그때는 뭐 사주면은 다 형이고 그러니까 인사하시죠. 성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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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악